지역 주택조합장이 강아지를 수차례 걸쳐 폭행했다는 지난해 6월 UBC 보도 관련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이 가해자인 4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지역 주택조합장인 A씨는 시공사의 신용도가 낮아 아파트 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자 이에 불만을 품고 현장 책임자가 기르는 강아지를 발로 차는 등 이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장난에 불과하고 학대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생명 경시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200만 원의 벌금형은 너무 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